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X자가 두 개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요. 1574회입니다. 1574회. 바닥에 좌회전 하철표만 있고 신호등에는 비보호 표지판이 없고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좌회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비보호 표지판이 없어요.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 됐을 때 비보호 표지판 여기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네 군데가 여기 두 군데 있고 양쪽에 다 양쪽에 네 군데 전부 다아네 군데 그쪽에 네 군데가 아니군요. 여기는 네 군데가 해운대 중동, 이건 맞은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그 맞은편. 그러니까, 네 군데가, 내 옆에는 조그마하니까 없겠네요. 조금 이쪽에 하나, 둘, 또 반대편 하나, 둘. 그러니까, 옛날에 비보호 좌회전이 됐었대요. 근데 비보호 좌회전이 그 표지판이 없대요. 비보호 표지판이 없었대. 태풍이 날라가는지 누가 고물상에서 그 옛날에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어요. 밤에 자고 나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줄 끊어가는 거예요. 절도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뭘 이렇게 내놓으면은요. 이제 뭐 양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주전자 이런 거. 지나가다가 사람 안 보면 그걸 갖다 발로 막 밟아갖고 깡통 막 밟아서 밟듯이 찍게 해갖고 딱 그냥 가져가요. 근데 그런 경우 많았었습니다. 동네에서. 옛날에 대문 안 잠그고 살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누가 그걸 갖다 비보호 표지판을 떼어갔는지 그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요. 왠지 모르죠. 비보호 표지판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에만 이게 있고. 이럴 때 좌회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좌회전 하설표에서 좌회전 안 됩니다. 비보호하고 써 있어야 돼요. 요 위에, 여기에 이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판이 붙어 있든가, 네모난 게 파란 거, 아니면 바닥에 비보호라고 써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비보호, 비보이가 아니라 비보호, 이써 있어야 됩니다. 써 있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삼색 신호등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화살표 저건 잘못 찍어 지워야 돼. 좀 화살표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신호 위반이에요. 녹색 신호는 직진만 하는 거잖아요. 비보호 표지판이나 비보호 표시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좌회전 안 쓰는 거고요. 빨간불에 좌회전 안 되죠? 황색불에 좌회전 안 되죠. 신호 위반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여기서 좌회전하는 자동차랑 직진하는 오토바이랑 부딪혔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내 신호를 보고 달리는데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 신호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담당 경찰관이 그 얼마 전만 해도 비보호 됐었는데 그러면 이 동네 사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얼마 전에 비보호 있어서 당연히 비보호 되는 줄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거 신호 위반을 할수 있겠나? 신호 위반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이 왔길래 아이 신호 위반이죠. 신호 위반. 신호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철거하면은 그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비보호가 있었는데 비보호 표지판이 네 개가 다 날라갔다? 오늘 거기 덜렁덜렁 달려 있더라. 태풍 불어갖고 그럴 땐 비보호 가능하지만은 근데 언제부터가 지난 뭐 1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 비보호 표지판이 날라갔더라.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비보호가 아니죠. 결국 이의 신청했답니다. 결과 나왔답니다. 경찰청에 이의 신청? 그게 언제냐면은 지난 1574회에서 저 1574회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찰청에 이의 신청 후 경찰청이 아니고 지방경찰청 아닌가요? 네, 경찰청에서는 그런 거안 받아줄 텐데요. 지방경찰청일 겁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조사한 후에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조사관한테도 결과 문자가 왔고요. 이렇게 왔답니다.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해서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신호위반 적용해서 위법 조치할 예정이고 사고가 난 교차로가 현재도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비보좌회전 신호체계? 아니, 지금 비보가 아니죠. 삼색 신호등이죠. 이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부산지방경찰청인데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관제부서. 아마 이거 신호등 제어하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시설 관리 시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 누구누구에서 문자로 왔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질문하셨는데요. 무릎 다쳤습니다. 6주 지났는데 신호 위반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상대편은 벌금 내겠죠. 네, 상대편은 벌금 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 궁금하시면 여기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부상사고 콘에다 질문하세요. 여기는 개별적인 질문은 답변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받아봐야 되고요. 치료, 연골 부분 파손, 인대 부분 파손, 내 신체는 파손이라고 안 그러고요. 그건 자동차가 파손이고 내 몸은 파열이라고 그럽니다. 인대 부분 파열, 연골 부분 파열. 장애 안 남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장애 안 남으면은 소송 못 합니다. 장애가 남을 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사 직원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좋게 해서, 적정선에서, 합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송 못할 사건은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위반이라든지 6주 진단이면 상대편 벌금 조금 냅니다. 벌금 한 200에서 300 정도 내겠죠. 구속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 기대하지 마시고요. 혹시 상대 측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정리가 됐으니까 형사합의해 달라고 찾아오면은 그 돈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받으세요. 합의 안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합의하자고 그러면은 합의해 주는 것이 그게 현실적입니다. 자, 비보 표지판이 몽땅 다 날라갔다. 그럼 비보 아닙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삼색 신호등.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오색 약수터. 오색 약수, 왼쪽. 그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오색 약수는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색 신호등이 있다. 그때, 나 오색 약수로 삼색 신호등에 화살표 있으니까 나 비보 좌회전? 그게 아니고요. 오색 약수는 왼쪽에 있으니까 저기 가서 유턴해서 우회전하든가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우회전했다가 돌아서 직진하든가 그러란 뜻입니다. 비보 표지나 비보 표시판 없이 표시, 비보 표시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노면 표시. 위에 붙은 건 표지라고 그럽니다. 비보 표지판 또는 비보 표시 없는 데서는 삼색 신호등일 때 좌회전 못합니다.